반갑습니다. 김프로바이크의 김재일입니다. 자전거 쿠키 제38편 자전거 변속의 모든 것입니다. 자전거 구동계의 역사는 경기 중 뒷바퀴 교체 때문에 1등을 놓친 한 선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태리의 한 마을을 기계 만지기 좋아하던 철물점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툴리오 캄파놀로. 그는 사이클 선수로도 활동하였는데 지로 딜 롬바르디아, 밀라노 살레모 등 많은 레이스에서 우승하기도 한 뛰어난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1927년 11월 11일 이태리 돌로미테스 경기 중 언덕을 만난 캄파놀로는 뒷바퀴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자전거는 현재의 피치처럼 변속기가 없는 단일 기어라 뒷바퀴를 바꿔 띄워야 했기 때문이죠. 얼어붙은 볼트너트 때문에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된 그는 자전거 역사의 길에 남는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도 널리 쓰이는 힙 릴리즈입니다. 공구도 없이 바퀴를 탈, 부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많은 자전거에 휴알레버가 사용되었고, 이에 힘입어 1933년 자신의 이름을 뺀 캄파놀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 후 더욱 다양한 자전거 부품들을 선보이며 승승장구합니다. 1946년 최초의 변속 시스템인 캄비오, 크로세를 내놓았는데, 현재의 변속기와는 사뭇 다른 방식입니다. 1948년 뚜로드 프랑스에서 캄비오 크로세를 이용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들 이 변속기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 후 3년 뒤인 1951년 캄비오 그랑스포르트라는 현재와 유사한 최초의 뒷변속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체인을 잡아주는 두 개의 둘이 구조가 이 변속기에 채택되었고 현재도 거의 모든 변속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결 볼트, 뒷변속기를 행어에 체결하기 위한 볼트, 텐션 풀리, 체인을 탱탱하게 당겨주는 풀리, 가이드 풀리, 체인을 스프라켓 각토니들에 안내하는 풀리, 한계 조절 나사, 가이드 풀리의 좌우 한계를 결정하는 나사로 주로 위의 것이 스프라켓 제일 작은 기어와 아래 것이 스프라켓 제일 큰 기어와 일직선이 되게 맞추는 데 이용된다. 두 나사 모두 조이면 스프라켓의 중심부로, 풀면 스프라켓 중심부에서 풀리가 멀어진다. 이것이 바로 정렬이다. 드물게 이 두 나사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케이블 고정 볼트, 변속 케이블 끝을 변속기에 고정하는 볼트이다. 너무 세게 조이면 케이블이 끊어질 수 있으니 적절히 조여야 한다. 케이지 길이 공식. 케이지는 가이드 풀리와 텐션 풀리를 감싸고 있는 틀로서 그 길이는 숏 케이지, 미디엄 케이지, 롱 케이지로 나뉜다. 그 적정 길이 공식은 총용량은 가장 큰 체인링이 빨수와 가장 작은 체인링이 빨수 차이에 가장 큰 스프라켓 코그 이발수와 가장 작은 스프라켓 코그 이발수 차이를 더한 값이다. 변속기가 산업자전거에 적용됨으로써 더욱 발전의 현재는 앞 3단, 뒤 12단까지 진화했다. 핀치 볼트, 변속 케이블 끝을 변속기에 고정하는 볼트이다. 케이지, 뒷변속기의 가이드 풀리 역할을 하는데 체인을 밀어 체인을 이동시킨다. 한계 조절 나사, 뒷변속기의 가이드 풀리 역할을 하는 케이지의 좌우 한계를 결정해주는 나사, 주로 위의 것이 체인링의 제일 큰 기어와
아르거시 체일링의 제일 작은 기어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이용된다. 두 나사 모두 재면 체일링의 중심부로, 풀면 체일링의 중심부에서 케이지가 멀어진다. 드물게 이 두 나사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변속기 고정 밴드, 변속기를 시트 크구에 고정시키는 밴드, 뒷변속기의 바디 스크류의 역할을 하며 케이지와 가장 큰 체일링의 적정 간격은 동전 두께 1.5에서 2mm이다.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다 줍니다. 이건 또 동영상이 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H라고 돼 있고, 그죠? 네, H. 네. 그 다음에 오늘 L이라고 로우가 돼 있어요. 네. 왼쪽편에 보면. 네. 그래서 요 나사가 두 개 있는데, 요 나사 형태는 십자 나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육각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안에 심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맞는 규격이 아마 요걸 건데, 요래 넣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요놈이 요 딱 맞아가지고 더 이상 요놈 모롱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야만 딱 닿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 요 위치에서 더 이상 요놈 못 옵니다. 아까는 저놈이 요 까딱까딱 했잖아요. 이 눌리면. 근데 지금은 거의 미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놈을 요 체불을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리 오면 요 체인 이리로 넘어가고 빠지니까 못 넣으러 막.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시험 채점자가 왜 이 올라간 상태에 눌리보느냐. 이게 움직이면 이 미러가 빠지니까. 그거 뭐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해. 만약에 움직이면 감점 오죠. 지금 요놈이 드레일러 행어라는 놈인데, 네. 요쪽에 자빠지거나 하면 충격받아가지고 이걸로 힙니다. 그럼 요 힘이면 처음에는 체인이, 요게 이제 체인을 가이드 해주는 풀리라고 해요. 요 조그만 톱니바퀴가 요 두 개 있죠. 네. 요거는 체인이 이동시켜줘가지고 변속될 때도 요래 탁탁탁탁탁 여기까지 오는데, 요게서 왜 일로 넘어가느냐. 처음에는 요 딱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드를 여기 해주고 있었는데, 요 놈이 무너지니까 왼쪽으로 무너졌잖아요. 네. 안쪽으로. 그러니까 인마가 여기 가이드 해주다가 지금 어디를 가이드 해줬단 말입니까? 여기를 가야 돼. 그 정도로 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속이 일로 빠지는 경우는 백발백중 요 놈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랬다는 현상이 나면 제일 먼저 미케닉들은 요걸 봅니다. 아, 여기 휘었나? 딱 보면 백발백중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하나가 아까 여기에만 걸려있다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이유도 요 놈이 요 딱 처음에 요래 가이드 해주다가 충격받아서 휘는 바람에 일로 가이드, 여기서 요로 가이드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고. 그래서 여기 드레일러 행어의 역할입니다. 지가 희생돼가지고 이 프레임의 파손을 막아줘. 변형을. 파손과 변형을 막아줘. 왜? 도마뱀 꼬리는 꼬리 자르고 지 살아나요. 이게 만약에 왔다 갔다 부러지면 이거는 다시 갈면 2만원 정도 하는데, 요 놈은 뭐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네.
빅베스 홈키에 그 보면 베스트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체크하느냐? 이 장력이 적절해야 오르락내리락 잘 되거든요. 너무 세도 안 내려오고 너무 약해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 장력을 찾는 포인트는 두 번째 톱니 있죠. 두 번째 톱니에 걸고 두 번째 톱니 걸고 올라갔습니까? 네. 네. 여기서 두 번째 톱니 올라간 뒤에 요 레버를 살짝 눌리봅니다. 살짝 눌리보면 확 눌리는 게 아니고 살짝 눌리보면 드르르 하는 지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베스트예요. 깔깍하고 난 뒤에 올라가면 늦어요. 깔깍하고 올라가는 거는 장력이 약하다. 드르르 할 때 딱 하면 깔깍하면서 거의 동시보다는 약간 빠르게 올라가는 게 베스트 장력이에요. 근데 모든 자전거가 다 베스트 장력이 적용되진 않아요. 특히 생활 자전거는 베스트 장력을 적용했을 때 잘 안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 결론 1. 앞뒤 변속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2. 변속의 3요소는 정렬, 정력, 그리고 간격이다. 3. 적정 변속의 저해 요인들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4. 힘들면 김프로에게 맡긴다. 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쿠키는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즐거운 라이딩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